안녕하세요. 마카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짠 대물 킹크랩 준비했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무게가 무려 이제 4kg. 야, 크지야. 오늘은 저 킹크랩으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하나만 해도 크네요. 자, 다리부터 이제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야, 아이고야, 이건 잘라야 되는구나. 으이구. 이거 누르니까 살이 바로 막다 튀어나옵니다, 이거 지금. 걔는 뭐니뭐니 해도 다리살 아닙니까? 다리살. 와. 살이 완전히 막 탱글탱글하게 막꽉 차십니다. 진짜 막 살이 탱글탱글합니다. 에이, 안 빨리 나오네. 작은 게는 요 입으로 대고 훅 빨면은 나오던데, 대게는. 이게 대게 그 먹는 거 하고는 또 약간 또
그 식감 차이가 또 있네요, 이게. 가시 여튀 나온 부분들이 좀 날카로워갖고 물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다치겠습니다. 대게는 그 먹어봤을 때 쫀득쫀득한 맛이라 하면은 요 킹크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소하면서도 탱글탱글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와, 이거 완전 크랩입니다. 크랩이. 요거 이제 앞다리입니다. 앞다리살. 야, 딱 얼마나 야물길 가위가 안 잘려. 야, 확실히 앞다리살이 제일 맛
완전히 막 짠득짠득한 게 제일 제 식감이 제일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자, DB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저 다리 사이즈인데도 이게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훨씬 더 큰 것 같네요. 다리가, 다리 사이즈가, 굵기가. 다리가 훨씬 굵습니다, 이게.
안에서 막 육즙이 막 터져 나옵니다. 막. 와, 이 다리, 앞다리 꽤,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양 보이소. 와. 일단 요건 좀 띠놔놓고. 와, 아이고야. 요거 저 뚜껑에다가 밥 비벼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완전히 비빔이니까 우유 빛깔 비슷하게 막 그려납니다, 이거. 진짜 고소합니다. 뭐 다른 양념 자체가 필요가 없네요. 자, 몸통 잘라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람 보이소. 와, 뭐 살이 막 삐져나와.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다리가 크나 왜 잘 잘라지지도 않아 손으로. 와. 와, 따야. 이거 얼마나 두꺼운지. 가위가 잘 나가지를 않아. 이게 이 살이 최고 맛있는 부위 아닙니까? 그제야? 학살이 앞다리살이 최고입니다. 최고. 와, 진짜 쫀득쫀득하네 뭐. 예, 오늘 저 대물 킹크랩 진짜 맛있게 쫀득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